광동프릭스의 영재 선수와 불독 선수와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. 승리 축하합니다. 네, 기다리던 첫 승을 오늘 거두셨는데 승리 소감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. 영재 선수. 오늘 아무래도 저희가 4연패다 보니까 좀 분위기도 안 좋을 때도 있고 있었는데 다행히 오늘을 기점으로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불독 선수도 승리 소감 말씀 부탁드릴게요. 솔직히 말해서 불안감이 좀 더 크긴 했었는데 오늘 되게 승리로 이끌어서 되게 좋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, 기분이 지금. 네, 정말 두 분 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시는데요. 그동안 연패를 하면서 심적으로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오늘 멋진 경기력을 보여주셨잖아요. 어떤 각오로 임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. 저희가 연습 때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대회만 네. 가면 좀 많이 움츠러드는 것 같아서 잘해보겠습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, 영재 선수 1세트에서 마우카이로 이니시면 이니시 굉장히 멋진 활약을 보여주셨는데요. 네. 본인 경기력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시는 편인 건가요? 아니요, 아직 한 1승밖에 못했기 때문에 아직 더 갈 길이 멀어가지고 오늘을 기점으로 더 잘하는 네.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그렇다면은 마우카이로 잘한 점을 꼽으면 어떤 점을 꼽고 싶으세요? 미드에서 잘 기분 안 나는데 네. BDD 형이 제 W를 맞고 플래시를 쓰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거기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. 네, 태윤 선수 펜타킬도 있었는데 1세트에서 POG를 받으셨잖아요. 태윤 선수의 반응은 어땠나요? 태윤이가 자꾸 게임 안에서 펜타킬 달라길래 제가 이거 이기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10승한 상태면 제가 뺏어버렸는데 또 아쉽게 그냥 다음엔 뺏어야겠다 하면서 줬던 것 같아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, 1세트 때 광동은 5연패 중이던 빅토르를 선택했고 상대는 8연패 중이던 카사빈을 선택했... 신드라를 꺼냈습니다. 두 챔피언의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알고 계셨나요? 대충은 알고 있긴 했어요. 그럼 왜 그렇다고 생각하셨어요? 그냥 요즘 뭔가 교전이 많이 나고 싸움이 많이 나잖아요. 근데 빅토르나 신드라 같은 거는 그런 거에 기대값? 기대값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좀 애매한 것 같아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독 선수가 오늘까지 6번이나 픽을 하셨어요. 영재 선수는 빅토르에 대한 의심이 없었나요? 빅토르... 굉장히 또 라인전도 세고 좋다 생각해서 네. 잘만 활용한다면 좋은 픽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네, 빅토르 영겁의 지팡이 후에 대천사 지팡이를 까는 템트리 선택이 있었는데 초반 힘이 좀 약하다는 평도 있는데 템트리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. 일단 영겁 대천사를 가면 일단 제가 좀 단단하잖아요. 네. 그래서 먼저 앞에 나가서 좀 나대기 좋고 또 교전 유도를 좀 하면서 좀 네. 플레이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. 네. 2세트에는 놀랍게도 LCK에서 미드 트리스타나가 나왔어요. 미리 준비했던 픽인지 굉장히 궁금해요. 이게 가끔 가다 한 번씩 한 픽인데 네. 오늘 할 줄은 상상도 못 하긴 했거든요. 근데 게임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캐니언 선수가 영재 선수를 고수로 인정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 듣고 기분이 좋으셨나요? 스크리밍이긴 한데 그래도 네. 제일 잘하시는 분이 저한테 칭찬을 해주시니까 기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. 근데 하필 다음 상대가 바로 D플러스 기아입니다. 캐니언 선수를 상대로 각오 한 말씀 해주세요. 저를 고수로 해주시긴 했어가지고 그에 맞는 플레이를 보여드려서 꼭 재밌는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불독 선수도 각오 한 말씀 해주세요. 저희가 오늘처럼 위축되지 않고 그냥 자기 할 거 다 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네,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광동프릭스의 영재 선수와 불독 선수와 인터뷰 나눠봤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승리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